보고 가요. 맨날 차면 보다가 포도 보니까 어색하다. 그래도 봐야지. 와, 얘는 잔순이 많노. 잔순이 많단 말은 장애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장애를 받으니까 또박또박 생장을 못하는 거지. 그런 느낌. 배들 다마다이가 왜 이렇게 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마다이가 크단 말 자체가 뿌리의 역할을 잘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좀 더 달면 작아집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저는 근본적으로 2, 3, 4다이를 수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수량도 나오고, 2, 3, 4다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이 물의 순환이 좋다, 물과 뿌리의 순환이 좋다 이런 개념이니까. 자, 아이고 잎새기 있으니까 여튼 좀 달릴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이 시설 좀 보완해야 되겠죠. 온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우스가 짧기 때문에 좀 더 온도의 여백이 나온다 이런 느낌. 자, 있어. 넣어도 뭐 한 탱기 아무 뭐도 다섯 개 일곱 개는 있겠다 그죠. 자, 참고해요. 아, 또 야물다. 무엇이 이거 저장성 15일 20일 가더라고요. 종자가 달라요. 이상입니다. 자, 보고 갑니다. 현재 시간 11시 반이에요. 아, 정말 이제는 덥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덥다라는 생각이. 뭐예요? 지금 많은 농가에서 흰가루가 여전히 증가하는 중이고. 근데 흰가루는 확실히 온도 변화에 따라 이 포자의 색깔이 확 바뀝니다. 그 말 자체가 힘을 못 쓴다는 거지. 이게 자꾸 다운된다는 거지. 자, 그런 느낌. 없으면 제일 좋아요. 없으면. 근데 있어도 열매에만 안 묻는다면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영역이 병이고, 그리 지금은 균충생리장애 이 영역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대가리의 변화, 이건 결국은 생리장애의 변화고. 자, 그리고 흰가루, 녹균, 잿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총체, 온실, 진딧물 이런 식으로. 자, 균충생리장애가 왜 시작이 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제가 계속 농가를 다닌 이유는 자료를 남기려고. 이 날씨, 그리 오늘이 6월 16일이죠 6월 16일 12시에 작황이 이랬었다. 이거를 제가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자 매년 일주일에 10일 이렇게 작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작황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언제나 좋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진 않은 거니까. 자, 그런 느낌. 이 시간 되면 좀 힘든가 봐요. 힘들어. 자, 양해를 해주시고. 자, 항상 표현하죠. 저의 노력을 좋게 봐주세요. 나쁜 표현은 삼가해주세요. 자, 됐다 합시다. 사진을 많이 찍어놨고. 한 군데만 더 가봅시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세월이 바뀝니다. 세월이 바뀌면 그 바뀌는 세월에 맞춰서 흘러가세요. 온도 변화는 결국은 작물 체내의 세포의 변화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종자도 같이 흔들어야 된다. 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진짜 물만 맞추면 차면 계속 달리는 것 같아. 그게 팩트인 것 같아. 자, 물, 비료질 이런 생각을 계속 하세요. 이상입니다. 자, 보고 갑니다. 자, 뭡니까? 얼룩이 바이러스. 자, 얼룩이 바이러스 분명히 다른데, 자, 일단은 그냥 쉽게 표현해 봅시다. 자, 쉽게. 자, 잎, 그 다음 열매에도 표가 나고. 아, 이게 빗소리죠. 소나기 온다더니 비가 오네요. 자, 여기 일단은 많이 수확했는
분들이 좀 더 심하겠죠. 좀 더 심할 거고, 그 다음 이제 항상 뿌리 깊이 분포도 뿌리 양 이렇게 이어질 거고. 자, 어이구 갑자기 소나기 막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올 때 한 번씩 확 오니까 참 이게 참 무섭다. 자, 중간잎, 중간잎에 색이 빠진다 이걸 느껴야 돼요. 중간잎에 색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약해진다 이런 개념이니까 딱 느낌이 오죠? 제 얘기 안 해도 싹 처지는 느낌. 질소를 뭐 줘요? 이것도 여쭤봐야 되고, 물 간격을 어떻게 줘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잎 색깔이야 여기 잎 색깔이 조금씩 달라, 이것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아무쪼록 참고하세요. 이게 이제 5월의 결과물입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자, 이상할까요? 이상입니다. 봐요. 어떤 농가는 열매가 없어도 이제 순이 안 올라온 농가가 있고, 자, 어떤 농가는 열매만 없으면 막 순이 막 신나는 농가가 있고, 자, 이런 기준은 뭘까요? 자,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대입을 해야 돼요. 자, 왜 이게 뿌리와 토양의 양분의 관계, 이게 뿌리 토양 양분 토양 수분 이런 관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자, 뿌리가 결국은 약하다는 거지. 그런 느낌. 이런 농가는 신났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토양의 이제 성질이 많이 관여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근본 토양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많이 달렸어요. 왜? 딱 대가를 보면 그렇잖아요. 대가를 보면 이렇게 있다가 생식으로 확 전환되는 거지. 근데 잎 색깔을 못 올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 아파라. 아, 따갑노. 자, 빨리는 거. 왜 빨리냐? 뿌리가 이 모든 걸 커버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좀 더 빨린다. 아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그죠? 힘들어. 참에 따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다. 그렇고, 엄청 순이 막 찌르네요. 자, 알겠죠? 자꾸 우리는 기준을 찾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내야 돼. 자, 아이고, 비가 햇빛이 있는데 막 쏟아지네요. 자, 항상 참고하세요.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이상입니다.